안녕하십니까. 문인화가 허스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나무 가지를 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나무 가지는 중봉으로 신속하게 그립니다. 거의 같은 필압을 이용하여 선을 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꽂혀 나가는 데는 정두법을 이용하여 중봉으로 동일하게. 자, 선을 끊는 가고자 하는 쪽으로 직필해서 15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꺼나갑니다. 중봉은 자, 붓의 호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붓끝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을 봉이라고 합니다. 봉. 자,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 있는 붓끝을 봉이라고 합니다. 중봉이라는 것은 핵을 끌 때 이 뾰족하게 모여 있는 붓끝이 중심을 잡아서 핵의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끄어주는 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굵기에 선을 끊는다면은 이 붓의 끝이 이 핵의 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중심을 잡아서 끄어나가는 것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이 붓의 끝 모양이. 자, 이렇게 끝이 않고 붓끝이 약간 이쪽에 기울여서 이렇게 끄어나간다고. 자, 붓이 놓여있는 자리는 이렇게 놓여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진행이 가고 있습니다. 끝의 방향은 이렇게 놓여있고. 자, 이렇게 끊는 방법은, 척봉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붓끝이 봉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상태에서 끊는 선을 척봉이라고 그러고 붓끝이 봉이 이 핵의 가운데를 중심을 잡아서 끄어가는 선을 중봉이라고 합니다. 자, 가지는 가는 가지는 일정한 필압을 유지를 하면서 중봉을 이용하여 이렇게 끊어갑니다. 이렇게. 끝은 빠져나가지 말고 가볍게 끊듯이. 자, 붙여나가는 끝까지는 정도를 이용해서 역입을 가볍게 제자리에서 역입을 한 다음에 당겨나갑니다. 끝은 잘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끝까지가 빠져나가면은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일정한 필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옆으로도 끊어갑시다. 멈추는 듯 하면서 또. 한 번에 쭉 끊는 것이 아니고. 자, 연습을.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대나무 가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뼈 모양으로 형태로 그리는 것은 어골법이라고 합니다. 어골법. 이 가지에서 옆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을 생선 뼈 모양으로 자, 이렇게 붙여나가는 가지 형태를 어골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슴 뿔 모양의 형태를 그리는 것은 녹각이라고 합니다. 사슴 뿔의 형태. 이렇게 걸어나오는 것을 녹각법이라고 합니다. 녹. 사슴 녹. 뿔각자로 썼어요. 자, 요렇게. 까치 발톱 모양을 형태를 닮은 당겨 그리는 방법을 삭조라고 합니다. 같이 자 손톱 좀 같이 발톱 모양의 형태로 그려나가는 것을 작조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응용해서 자연스럽게 가지 형태를 그려나가면 됩니다.